7월 무더운 여름 어느 초저녁 인천의 한 건물 옥상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.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공통 분모는 바로 애플 제품에 대한 관심입니다. 이들을 사로잡은 애플 제품만의 매력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. 기계에 무조건 성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감성도 같이 채워주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게 되는 것 같고요. 우리 리더가 없어도 되잖아요. 네, 있으니까. 나도 저걸 만들고 싶다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 아들이 잘 나가요. 저 같은 경우는 맥을 이제 접하지로 하면 안 됐지만은 하여튼 와서 볼 때마다 그냥 신세계야. 과거에 5억을 받았는데 그 7천만 원짜리인데 5억을 받았는데 이렇게 한 회사의 제품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확실히 과거의 소비자들과는 다른 신일루들입니다.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용자, 이른바 유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. 유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옛날에 수동적인 컨슈머, 소비자 개념이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준 걸 단순히 소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